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마지막 책임감을 성품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 특별히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보혈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의 성품, 팔과 책임감을 다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를 느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성품을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8과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서 말씀은 교장 선생님이 대신 낭독할 테니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표로 읽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 쉬운 성경 다시 교장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팔과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예배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교장님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매번 듣던 그런 말씀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책임감을 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목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섭게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리고 말았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못을 박았어요. 쾅, 쾅, 쾅.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또다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이 사람의 옷이나 나누어 가집시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신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서 울고 계신 자신의 어머니께 제자 요한에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십자가에 오랜 시간 매달린 예수님의 몸에 피와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온 땅에 어두움이 깔렸어요. 그리고 성서에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책임을 다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마지막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 질렀어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빌라도와 같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걸 내 마음속에 아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아는데도 사람들이 소리치고 겁나기 시작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같이 장난치고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윽박과 사람들의 모욕과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러한 모욕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뒤 그의 옷을 네 조각을 나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어디 나오냐고요? 시편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을 받아가면서 옷을 찢겨가면서
이 모든 조롱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책임감을 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 집중해야지. 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아, 내가 책임을 다해 예수님 목소리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실 웃어요. 친구가 손으로 장난친다고. 옆에서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똑같이 따라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있는 다음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를 똑같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행복해져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이 5세, 6세, 7세예요. 5세, 6세, 7세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지금 이제 교장이 된 지 4년 차가 되니 어린 아이, 지금 6학년들은 2학년 때 교장이 됐고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마음 아픈 건 뭔지 알아요? 어린 친구들은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요.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유튜브 친구가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하고 싶은 일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해야 해. 그게 무슨 성품이죠? 책임감의 성품이에요. 어떤 유튜브 학생은 아빠 힘이 들어도 아빠의 믿음을 통해 산이 움직일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해요. 유치부 학생들이 지금 고학년들 어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학년이 높아지고 교장 선생님도 어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상황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조종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조정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사실인 거, 너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옛날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잖아. 옛날에.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옛날의 역사잖아. 옛날에. 그럴 수 있어요. 옛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옛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원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요. 교장 선생님은 지금 신대원 학생이에요.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원문을 해석해 보니 그리스도에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사신다. 곧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산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는 믿음에서라고 이거를 번역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구절의 한국말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하지만 신기하게 지금 나와 있는 문법은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계신다라고 써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포기하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번 그 상황이 끝나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성경의 원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포기하고 계세요. 그 포기가 여러분들을 위해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어려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유치부 학생이 부모를 바꿨어요. 안 어려요. 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씨앗에 대한 비유 있죠. 말씀은 씨앗을 땅에다 넣을 때 어떤 열매가 나? 온전히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께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어떤 친구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돌처럼 딱딱하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떤 친구들은 가시덤불처럼 맞는 거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 있는 미디어, 세상에 있는 게임이 좋아. 어떤 친구들은 온전하게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묵어놔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이뤄요. 근데 신기한 건 좋은 열매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열매에서 씨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께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시고 계신데, 아 내가 이제 좀 컸어. 내가 이제 5학년, 6학년, 내가 이제 어른이야. 아우 이제 뭐 찬양하는 거 이렇게 방방 뛰면 안 돼. 점잖게 해야 되고 목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돼. 친구가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위해 책임감을 다하고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 만들었어요. 떡을 다 뗐어요. 손가락에 마비가 왔어요.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학생이 와서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러죠. 뭐 나는 갖고 이거 하나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앞으로 이 학교 다닐 거예요, 떡볶이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었고 그 떡볶이를 먹었어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럼 지금하고 달라요. 앞으로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어디 가서 우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종 교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교장 선생님이구나 라고 인지해요. 그게 나의 소개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돼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책임감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책임감을 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옆에서 너를 보고 있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서, 인생 속에서 옆에서 항상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바빠요. 지금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나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했었어요.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이니까 평가받죠. 평가가 인생의 행복은 아니지만 우리도 앞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어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와닿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평가받아요.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평가받아요. 왜 작년 이맘때 순교자 우리 갔었죠? 양화진도 갔었고 순교자 100주년 교회도 갔었고 왜 그분들이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우리가 책임감의 성품을 8주 동안 했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책임감을 다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내가 공부 안 해서 선택하면 평가받을 때 성적이 안 좋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책임을 다하신 것을 믿는 사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똑같이 에이 몰라 에이 그냥 그만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가할 때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끝이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당장 내일 당장 오늘 오후 우리가 세상에 없을 때 몰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밭에서 이슬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간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더 예상할 수 없는 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나중은 늦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정체성이 있다고 믿었다면 근데 그걸 잊고 다르게 살았다면 내가 예전에 이 학교를 다녔으니 떡볶이를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학생이기 때문에 떡볶이를 교장선생이 만들어서 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늦어요. 그리고 잊고 살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계세요. 그 모든 책임을 다한 예수님이 계세요. 군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쪼개서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가고 오래된 포도주를 먹이면서 입에 대면서 얼마나 조롱하면서 유대인 왕이라고 그 모든 수모를 책임을 다한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영접하는 자. 그것도 어렵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는 어렵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는 힘들다고 해요. 지금도 너무 길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움직여주고 계세요. 오늘 교장 선생님이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요. 오늘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사람, 부활하고 현재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사람, 예수님이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접을 했거나 혹은 지금 내가 아직 그 영접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나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그랬지만 왜냐면 영접하면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다 그러세요. 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 앞에 나올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안 나와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미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신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나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때 그 첫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아직 한 번도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앞으로 나오게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볼 필요 없어요.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오면 교장 선생님이 기도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나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세요. 나오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세요.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은 소망하는 사람들 거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앞으로 나올게요. 이 앞으로 가자. 유튜브 친구들은 무대로 나올게요. 유튜브 친구들은 무대로 나오고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이 시간 교장 선생님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따라 할게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